골대 쪽으로 조금 강하게 붙여준다면 사실 이 공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자, 김은솔 크로스 헤딩! 골! 전반전 선취골을 가져가는 서울시청입니다. 네, 지금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일단 킥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 화천 K스포 선수들이 공을 충분히 걷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어느새 김소희 선수의 머리가 정말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솔의 정말 날카로웠던 킥,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소희가 나타나서 파워헤더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시청으로서는 굉장히 쾌조의 스타트예요. 그렇죠. 김소희 선수가 달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화천 K스포의 입장에서는 김소희 선수를 제대로 마크하지 못한 실수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뒤쪽에서 조금 뒤늦게 들어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일단 김은솔 선수의 킥이 빠르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느리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을 걷어내려고 하는 선수의 조금 모션이 컸고, 결국 그것이 김소희 선수의 득점. 곧바로 이수빈, 그리고 중앙 쪽에서 잡아놓고 왼쪽을 잘 바라봤고요. 후미라! 네. 후미라! 골! 이른 시간 동점골 후미라입니다. 아, 지금은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네. 이 후미나 선수의 원터치,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슈팅까지 굉장히 완벽한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빈의 완벽한 도움이었고요. 이수빈 선수가 볼을 잡고 나서 후미나가 라인을 깨트리는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네. 많은 선수들이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라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일단 끝까지 성공을 시킨 후미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미나의 왼발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류지스 골키퍼가 다이빙을 뛰었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볼이 향했습니다. 스코어는 1-1. 전반전부터 양 팀의 경기가 상당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후미나 선수의 킥은 아무래도 땅볼로 찾았다면 아무래도 이 류지스 골키퍼가 반응할 수 있는 범위 내일 수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상단을 향해서 킥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굉장한 그런 궤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화천 K스포가 슈팅까지 가져가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아, 남궁예지! 남궁예지! 네. 골! 네. 남궁예지! 극적 득점이 나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드리블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땅볼로 깔아차면서 이 스피드가, 볼의 스피드가 살아나가는 정말 굉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팀을 구해내는 남궁예지의 득점. 이 골은 정규 시간 마지막에 터졌습니다. 네, 정말 일단 상대방의 그 타이밍을 뺏는 그런 좋은 장면이 있었고. 네. 자, 정말 유영실 감독은 이제 더욱더 어려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은 남아있고요. 자, 남궁예지 이 슈팅 과정에서 장윤서 선수의 다리에 조금은 굴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류지스 골키퍼 역시나 시야적인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선방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이거 자체가